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3월 30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훈입니다. 네, 3프로 문지기 장우석입니다. 네, 문지기라고는 하시지만 최근에는 문을 좀 안 열었습니다. 2주 정도 문을. 네, 아니 일주일. 일주일? 지난 주만 안 나왔어요. 아니, 한 주 안 나왔는데 뭘 벌써 몇 커요, 주. 커요. 아, 큽니까? 네. 이거는 네.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이 건강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는 데 따른 방증이니까. 예. 아, 제가 근데 쉬게 예. 해드렸는데 다른 데서 열일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밤에 또 미정을 여는 그러니까. 바람에 밤에 하는 미정원이 꽤 피곤합니다. 그 닫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안 닫고 할 건데 약간의 그 뭔가 너무 무리하면 좀 후유증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조금 조절할 건데 제가 볼 때는 밤에 일을 좀 덜 해야 될 것 같아요. 밤의 일을. 밤의 일이라 그러니까 하면. 글로벌 라이브 같은 예를 들자면 굳이 얘기하자면 그런 방송을 좀 줄이면 어떨까라고 좀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그 얘기 한 3년 하신 것 같아요. 예. 아, 그렇군요. 제가 처음에 이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시작할 때부터 아, 그 맞아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 월무부를 버리시고 떠나셨죠. 아, 제가 아주 여동 앵커 네. 앞에만 쓰면 너무 작아 보입니다. 작아지고 어떤 문들 바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좀 괜찮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사실 월스트리트 네. 모닝 브리핑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다 지켜주고 계세요. 네, 항상 그렇습니다. 아침마다 좋은 아침 하면서 인사 먼저 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저는 이제 혼자 진행을 하곤 하지만 우리 한 2만 명 이제 한 7시 넘으면 2만 명 되시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고 예, 있습니다. 예, 걱정 마시고요. 우리 부사장님 건강 예, 잘 챙기세요. 좀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네. 여동 앵커 아주 외로운 분입니다. 이분이 보기에는 웃어 보이지만 예. 사실 무서워, 이제, 아니 무서웠다고요? 약간 밝아 보이지만 네. 굉장히 외로운 분이니까 아, 여러분들 좀 힘이 필요합니다. 네, 네. 도훈님 외로워요 네. 하면서 네. 내가 사는 네. 이웃님이 그러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에도 미장원 잘 봤다고 하는데 요새 미장원의 성과는 어떻게 좀 많은 분들이 모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초반인데 한 달이 안 됐거든요. 네. 한 1,000명 동접은 이제는 뭐 고착화 아, 기본, 돼 있습니다. 예, 기본이죠, 기본. 기본 1,000분이 함께 예, 해주시고요. 예. 목표로시 삼는 숫자가 6개월 있습니까? 안에 6개월 안에 경쟁의 방송을 이기는 것. 해서 4천 정도 동접? 동접 4,5천 정도. 5천. 예, 봅니다. 아, 뭐 그 정도까지는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열심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밤에 안 주무시고 예,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 함께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신다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3월 30일이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기분 좋으신 이유는 밤사이에 시장이 좋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잠시 나쁘지 않았습니다.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신체 인터뷰 ISN 이지환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에 대한 우리 이지환 대표님의 불만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 불만이 지난주에 나오셨을 때도 그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따끔한 일침을 가하셨는데 연준 대체 지금 일 잘하고 있는 건지 네. 관련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영 전문위원과 확인해 네,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제부터 확인해 예, 볼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빅테크와 반도체 업종의 상승으로 주요 지수가 상승 마감했다고 적었고요. 기분 좋았습니다. 좋아. 다시 한번 3대 지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S&P 500 1.42%, 다우가 1.0%, 나스닥 1.79% 올라갔는데 역시 나스닥이 강세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최근에 그 큰형님들 있지 않습니까? 네, 빅테크.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요. 기대반, 우려반이 있는데 기대반은 뭐냐? 오늘 S&P 지수가 50일선에 안착했다는 거. 여기 보입니까? 끝에? 이게 50일선이에요. 안착하려면 저 위로 아예 딱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걸려있네요. 아, 그 완벽한 안착. 이건 이거 약간 섣부른 안착. 약간 뭔가 부족한 안착. 걸려있어요. 이렇게. 예, 걸려있습니다. 하지만 종가상 위에 끝났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려가 뭐냐면 보시면 아시죠? 거래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제 계속 거래 왜 이렇게 줄었어요? 확 줄었죠.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없어요. 한 절반까지 줄었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시장 참여자 적다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매수를 좀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그림입니다. 나스닥 100주 역시 올해 최고점을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정확히 이제 12,900주를 찍었거든요. 찍었습니다만 똑같이 거래 감소했기 때문에 약간 불안하다라고 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시장은 좋지만 약간 내용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향후 네. 흐름을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자, 업종의 흐름인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장 많이 오른 게 뭐냐면요. 리츠 구성된 부동산 업종입니다.
최근 부동산 사실 안 좋았는데 엄청 다시 안 좋았죠. 바닥에서 좀 반등. 그러니까 뭐냐면요, 부동산 기술 이미 소비자가 이어지는 이 상승은 약간의 최근 하락에 대한 반등이 아닌가라고 아. 볼 수 있을 것 같다 얘기해드리고, 사실은 이런 의미들은 많이 하락하면 올라오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단순 반등이라고 보는 게 어떨까라고 조언드리고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놀랐습니다. 많이 올라온 거 봤더니요, 밈이 4.1% 밈. 아. 밈 주식 4.1%, 그 다음에 ARKK가 3.75%, 네. 비트코인이 3.58% 올라왔고요. 네. 어, 사실 보게 되면 이런 업종들은 글쎄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내용상.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네. 오른다라는 건 시장에서 이제 살 만한 종목이 없을 때 혹은 막 맞아요. 이렇게 상승, 맞습니다. 거의 네. 좀 단기적인 상승 끝에서 좀 이런. 끝물이라고 보는 게 바로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나마 좋았던 게 반도체가 사실 좋았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배치가 뭐냐면요. 배치? 스포츠 베팅하는 업체들이 모여있는 갬블링. 상당히 좀 안 좋아하는 그런 우리 여도네가 싫어하는 저요? 그런 기업들이 아, 모여있는 겁니다. 저는 안 좋아하진 않고요. 네. 제가 이제 승부욕이 강하다 보니까 저런 거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어서 지양하려고 노력하고 아. 있습니다. 누구나 한번 빠져들면 못 빠져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가 중간에 안 끼었으면 상당히 내용도 안 좋았다는 거 네. 보여드리고, 제가 볼 때 밈이 올라왔다는 상당히 마음에 걸리는데 밈이 올라간 이유는요, 사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살 만한 게 없다는 뜻이거든요. 요즘에 네. 이제 뭐 게임스탑 네. 그 실적 이슈도 있었고 뭐 AMC엔터를 비롯해서 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물론 이제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한창 이제 이전에도 몇 년 네. 전에도 막 우르르 투자 많이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다시 또 밈 주식 올라가면서 그쪽으로 집중 투자 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아, 좀 안 되죠. 걱정만. 안 됩니다. 네. 특히 이제 배드베스 비언드 같은 기업들은 어.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보시면 그나마 반도체 업종이 올라간 게 다행인데 3.2%가 올라갔는데요. 오늘은요, 인텔이 7.61%, 마이크론이 7.6% 올라갔는데 굉장히 안 좋았던 기업들이거든요. 급등했습니다. 보시면 인텔은 새로운 칩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마이크론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저거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이 두 업종이 두 종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일단 시장이 좋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요, 반도체는 이 두 친구가 올라가면 끝납니다. 인텔과 마이크론만 네, 굉장히 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 올라가면 끝나기 때문에 향후 흐름도 좋기 때문에 좋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보시면요, 반도체 끝나고 히트맵입니다. 보시면 대부분의 기술주가 많이 올라왔던 거 보이고 있어요. 예. 마이크로소프트 1.92%, 애플이 1.98% 올라갔는데 반도체 쪽에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히 녹색이 많습니다. 엔비디아 1%. 예. 엔비디아 2.27%. 퀄컴도 많이 올랐네요. 올라갔고요. 인텔이 많이 올라갔는데 하여간 뭐 대부분의 기술주가 강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옆에 있는 이미소비재 역시 아마존이 3.1%. 테슬라 2.4% 올라가면서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안 좋았던 게 여기 있거든요. 리치 업종들인데 네. 이 부동산 업종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 갑자기 제 얼굴이 엔비디아 있는데 장우석 하면 엔비디아죠. 있는데 엔비디아 아까 어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목표 주가까지 거의 왔기 때문에 약간 좀 부담스러운 국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요. 아. 잘 보시면 되고, 일단은 거의 $300 그 직전에 물렸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분들이 지금은 본전이 온 게 아닌가 싶으니까 판단하시면 알아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라 말 얘기 못합니다 제가. 자, 어쨌거나 아까 네. 얘기한 부동산 업종인데 이 부동산 업종이 여러분들 금리 올라갈 때 가장 취약한 업종이다 보니까 많이 하락했고 네. 그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보이는 것처럼 지금의 상승은요 약간 빠진 거에 대한 반등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좀 등장을 거듭하다가 지금 약세 흐름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엑스모빌, 쉐브론 등의 종목들은 상승을 했고요. 반면 옥시덴트 페트롤리움은 소폭 쉬어가는 모습 보였네요. 워낙 강했죠. 최근에 버핏도 추가 매수하면서 네.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꾸준히 매수해서 절반까지 사는 게 아닌가. 옥시덴탈 그 지분에 인수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네. 이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워낙 좋은 기업이다 보니까 많이 매수가 있는데 버핏을 따라하게 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버핏 따라했다가 실패한 손실 본 종목 뭐가 있을까요? 찾으려고 하는 게 더 어렵네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시면 좋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보면은 헬스케어 일부 종목 그리고 뭐 필수 소비자 쪽에서 타겟 달러 제너럴 정도의 종목을 제외하면은 상승한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았던 시장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최근에 거래가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일단은 매수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쵸. 강하게. 그러니까 약간의 그 포모 분들 특히 이제 최근에 매수 못한 분들 아쉬워하고 계시는데 약간의 시장 흐름을 약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관망하는 게 싶어서 다시 한번 주의드리고 지금 뭔가 이렇게 강하게 매수하기에는 약간 위치가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꼭 주의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시장 상황은 우리 저희가 항상 뭐 밸류에이션 이런 얘기할 때도 보면 S&P가 벌써 지금 4천 다시 돌파했어요. 4,020포인트까지 왔죠. 네. 근데 이제 포워드 PR이 18배이기 때문에 약간 좀 부담스러운 건 맞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이제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상황 속에서는 뭐 실적이 조금 뭐 EPS 상향 조정된 얘기 외에는 나오는 게 없는데 이제 다음 달 중순부터는 실적 발표 실적이 나오죠. 네. 진행이 아마 되잖아요. 실적에 대한 내용이 나와주면 그때 아마 하락을 하자고. 왜냐면 실적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때 또 하락. 그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 날 PC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향후에 있던 지표를 보시면 좋은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살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여러분 많이 보실 게 뭐가 있냐면 금리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좋은데 CME 전망을 보시면 좋아요. 현재 혹시 동결과 0.1% 비중을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최근에 안 봤는데요. CME인데 동결이 약 55%, 그다음에 0.25가 45%인데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사실 CME 패드워치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전에도 그랬지만 뭐 그 전에는 은행 사태 터지기 전에 거의 50bp 인상이었잖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단기적인 이슈에 엄청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 원하는 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파월은 절대 인하하지 않는다. 시장은 인하할 것이다. 네. 부딪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인하하지 않는다에 한 표를 던지는 사람인데 하여간 파월 욕하는가 한번 잘 조심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연준의 행보에 대한 이야기는 또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잠시 후에는 ISN 이지환 대표와 함께 심층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버핏의 투자 중에서 좀 안 좋은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계세요. 케찹, 크래프트 하인즈 주가를 보면 이제 뭐 맥스로 하면 사실 최근에 몇 년 사이에는 계속 횡보를 보였는데 작년 올해 볼까요? 아, 많이 좀 이렇게 하락했다가 요새 조금 반등하고 있는 거군요. 케찹은 경쟁이 치열하고요. 치열하고 그다음에 국내 그 토종 브랜드가 강합니다. 오뚜기. 예, 오뚜기 강하죠. 그래서 안 팔리는데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경기가 좋아진다고 채찹을 두 개 먹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씩 경쟁이 치열한 것, 경기가 좋아도 많이 판매가 안 된다는 것, 그 두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은 어렸을 때는 사실 햄, 뭐 이렇게 뭐 감자, 뭐 모든 음식에 어머니가 케찹을 같이 주시거나 아니면 엄마 케찹 좀 줘 했는데. 나이가 한 살 한 살 되면서 케찹을 찾는 일이 좀 드물어지는 것 같아요. 40대는 잘 안 먹죠, 보통 케찹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 케찹을 좋아하실까요? 아, 예스. 이지환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케찹 많이 드시나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보세요. 네.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40대를 인정하셨습니다. 나이가 또 있군요. 네. 네. 케찹 대신에 우리는 또 고추장을 먹죠. 초고추장을 네. 뭐 찍어 먹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내용을 보니까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이찬 대표님이 연준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게 많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이제 파월의 그 태도 부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오늘 조금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연준의 역할이 지금 이제 교차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역할이 좀 바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제 좀 바뀌어야 되고 바뀌는 부분에 따라서 아마 금융기관들도 마찬가지지만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도 조금 전략이 달라질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연준의 역할 변화에 대해서 잠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지난주에 그 파월 얘기를 했다가 그 사실은 이제 지난주 그것을 제가 지난주 한 파월 그 발언 내용을 한 6~7번 정도 계속 돌려서 들어봤거든요. 네. 혹시 너무나 감정적이지 않나 제가 생각해서 똑같았으니까 뭐 그렇게 썩 잘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그 해야 될 얘기를 다 했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페이퍼 내용들은 다 들어와 있지만 이건 이제 발언하는 부분에서 전달하는 부분에서 좀 아쉬움 분명히 있다 이제 이런 정도로 마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연준의 역할을 좀 그 말씀드리려고 했던 어떻게 부분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거죠? 크게 보면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결국 지금까지 이제 파월이 해왔던 발언은 연준의 입장은 어떻게 보면 경기가 위축돼서 나오는 고통보다는 인플레이션에서 오는 고통이 더 크다. 결국 연준의 역할이 뭐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다라고 좀 본다면 지금은 이제 한 발 조금 더 나가서
결국 이제 경기가 위축되는 것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낫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은 일단 금융위기를 관리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이건 파울도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파울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다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하지 않더라도 이번 금융위기를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긴축 이상의 압박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의 최근에 나왔던 레포트들을 보면 우리말로 치면 뭐 꼭 먹고 알 먹고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연준이 지금 아주 복잡다단할 건데 조금 그 최근에 나왔던 미국의 레포트들 종합해서 좀 보면 일단 몇 가지 이제 연준의 그 아쉬웠던 부분이나 혹은 역할 변화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전 연준 부의장에서 어떤 블라인드가 했던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더 강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표현을 사실 1월 달에 좀 했었죠. 그때는 이제 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그 파울이 많이 했었는데 이게 2월 달에 CPI나 PPI가 예상보다 떨어지지 않으면서 이게 이제 싹 자취를 감추었죠. 그러면서 시장의 이제 불확실성은 결국은 가계나 어떻게 보면 기업에 대한 희생과 그 압박을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이제 논의는 은행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 중에서 은행이 결국은 예측 가능한 플레이를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걸 그 조금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좀 명확해야 된다 부분인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CPI나 지금 근원 CPI가 모두 지금 현재는 이제 확연하게 꺾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워낙 절대 수치가 높았다 보니까 아직도 절대 수치는 높은데 근원 CPI가 중간중간 내려오면서 노이즈가 좀 있기 때문에 우려감을 조금씩 내긴 하지만 어쨌든 작년 그 하반기와 대비해서는 확연하게 이제 물가 상승률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네. 특히 이제 지금 파월이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우려 중에 하나가 서비스 부분의 고용,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서비스 부분에서의 물가 상승, 그리고 아직까지는 주택가격 부분이 그 지속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서비스 고용이 증대를 하고 있지만 이게 임금 상승률로 표현되진 않는다. 대부분의 이제 서비스 고용은 저임금이고 이 저임금이 시간당 임금 상승률을 그렇게 크게 많이 끌어올리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금 상승률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게 지금 보시는 그래프고요. 보신 것처럼 임금 상승률은 서비스 고용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꺾여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주택 관련된 부분도 진로 선행 지수를 봤지만 그 주택 판매는 작년 2022년 6월 달에 이미 이제 좀 꺾이기 시작했고요. 신규 임대료는 작년 9월부터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요게 보통 시차가 한 7, 8, 9개월 정도 선행성 그 기간이 좀 차이가 있는데 그걸 이제 대비해 보면 이제 4월부터 5월, 6월 넘어가면서 주택 관련된 지표는 본격적으로 꺾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서비스 관련된 부분이나 주택 관련돼 있는 임대료 등에서 나왔던 그 물가에 대한 우려감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결의 파장을 좀 잡을 수 있는 상황에 지금 들어와 있고 그게 2월 PPI가 생각보다 많이 꺾였기 때문에 3월부터 4월 여기 넘어가는 구간에 주택 관련돼 있는 부분이 좀 꺾여내려면 CPI도 이번에 이제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당 부분 꺾여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다음 이제 그 연준에서 좀 이번에 또 마찬가지로 아쉬웠던 부분이 이 스탑 앤 홀드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좀 애매하게 말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은 계속해서 보면 뭐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서 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좀 바뀌었고 뭐 어떤 분이 좀 그 올렸던 글을 보니까 뭐 윌비가 그냥 메이비로 바뀌었다라는 정도의 그 부분이 있는데 결국 말과 이번에 좀 시장 혼란스럽게 했던 부분은 결국 했던 발언과 데이터는 좀 다르거든요.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스탑 앤 홀드를 암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점도표로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보면 이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그 시장이 좀 잡음이 있었고 그 부분을 보면 PC 물가 전망 이번에 발표했던 걸 보면 이전에 발표했던 것보다 수치가 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 말은 타이트하게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에서 조금 완화됐다는 걸 역으로 좀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전에 그 아주 타이트하게 강화됐던 기조가 어느 정도 완화된 기조에서 이게 스탑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아닐까라는 부분이 최근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고 그게 지금 보시면 PC 물가 전망이 최근에 이전보다 수치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긴축이 조금 어느 정도 타이트한 부분이 완화됐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죠. 그 옆에 이제 점도표를 보면 이번에 나왔던 점도표가 2023년에는 5.1%로 거의 같이 그 동일하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내년
연도는 4.15에서 4.25 정도로 소폭 상승한 모습인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본다면 금리 인상이 한 번 정도 더 남았다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거는 이전에 추가적으로 가능하다 6%까지 갈 수 있다라는 좀 엄포성 발언에서 상당히 수위가 좀 낮아졌는데 차라리 이렇게 낮아졌고 이전과 비교해서 크게 변화가 없다라면 오히려 시장의 스탑은 지금 일단은 이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가는 게 추가적으로 오히려 시장의 불안감을 좀 낮출 수 있고 제시하는 데이터와 표현이 달라지는 부분이 이제는 조금 그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올해 초에 얘기했던 부분이 결국 올해 금리 인상을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말은 좀 거치게 가고 행동은 공손하게 갈 거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은행 리스크라는 새로운 돌발적인 변수가 생겼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전처럼 말을 거치게 가기는 좀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이번에 그 기조가 파월의 기조가 그대로 이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 리스크를 무시하고 말은 거치게 하고 행동은 공손하게 오다 보니까 시장은 좀 혼란이 이제 벌어진 거죠. 뭐, 맞는 게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지금은 일단 당분간은 말도 좀 공손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이제 좀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탑 앤 홀드는 지금 좀 명확하게 표현을 하는 게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그 감소시키는데도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도 더 명확한 표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근데 대표님 스탑 앤 홀드를 말하지 않았지만 시장은 그냥 스탑 앤 홀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 딱 나왔을 때가 그 시장이 급락 그 금리 인상을 하고 급락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우리가 했던 얘기가 어제는 파월의 발언에 따라서 시장이 급락했지만 반대로 오늘부터 바로 시장 급등할 수 있다. 왜냐하면 파월의 발언이 급락했지만 데이터를 자세히 보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그쵸. 했던 부분인데 다행스럽게 미국 증시는 파월의 발언보다는 달라진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장 이제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방송에서 했던 예측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맞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거는 뭐 거의 당연한 부분이 아닐까. 파월이 항상 데이터에 의존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시장도 그러면 너네 그렇게 데이터 얘기했으니까 우리도 너네가 찍은 데이터에 의존할게. 거의 그렇게 말을 했죠.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고 아마 그거는 큰 이제 대세를 좀 되돌리기 어려운데 대신에 이제 마지막에 좀 보여드리겠지만 파월이 무엇을 우려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조금 이제 그 이 내용들이 사실은 파월의 발언은 아니지만 페이퍼상에 그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들어와 있는데 그 디스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도 그러니까 하도 이제 그 1월 달에 그게 시장의 반등의 주체였다가 굉장히 그 파월의 언급을 수차례 했다가 2월 달 이후에 종두를 감추면서 이번에 그 인터뷰 기자할 때 기자가 이제 대물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다면 디스인플레이션 기조가 맞기는 맞는 거냐라고 했을 때 파월이 지금도 분명히 맞고 6개월 동안 계속해서 감소해서 내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표현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기자가 물어봤을 때 분명히 디스인플레이션 표현을 강조를 하긴 했거든요. 꺾이고 있긴 하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좀 강조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그거를 그냥 혼자만 알고 있는 것보다는 그거는 이제 좀 표현을 해줘야 지금 은행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는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통제력을 좀 더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그런 태도에서 옐런과 지금 파월이 좀 다르다라는 부분이고 옐런의 말이 왔다 갔다 했지만 어떻게 보면 옐런은 아주 강한 쪽으로 이거를 조기에 잠재우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거거든요. 예금을 보호한다는 그 자체도 사실 그 다음날에 발언이 번복된 걸 그렇다면 이거를 명문화하거나 법제화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이거 뭐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번 사태에 관련된 부분에서 예금을 보호하겠다는 거지 뭐 차후에 뭐 계속해서 예금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다라는 게 오해로 또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번에는 이런 리스크에서 무조건 보호를 하겠다라는 게 좀 발언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만큼 옐런은 여기 초반에 그 좀 강한 표현을 하더라도 잡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좀 강한데 파월은 사실은 한번 물러서는 스탠스를 좀 취했죠. 본인의 책임보다는 그게 좀 문제가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선제적 은행 리스크 관리는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유동성 공급인데 이번에 뭐 그 단기로 유동성을 공급했던 부분에서 지금 양적 이게 완화가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것도 사실 논란이 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데 단기 유동성 공급은 이제 분명히 선을 그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새로 해서 채권 그 금융자산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담보로 단기간에 돈을 대출을 빌려주는 것일 뿐이고 기간도 1년 내로 한도로 딱 정해놨다는 부분인데 아마 이 부분은 예전에 그 이런 위기 상황에서 대출을 통해서 빌려줬던 돈을 은행들이 사실 그때 다시 이거를 가지고 또 장사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비난이 대상이 됐던 걸 이제 사전에 이제 막겠다는 거고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으로 아마 짧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구분하려고 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런 구분이 필요한 건 맞는데 이게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는데 제약이 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은행 사태가 좀 더 커져가지 않는다라면 지금 어느 정도 충분히 유동성을 공급을 해야지 차후에 불거질 수 있는 문제들을 좀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 최근에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상업용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특히 상업용 부동산이나 지방은행에서의 그 중소기업 대출 이 부분은 분명히 좀 더 그 정책적인 제시가 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네. 파울이 이번에 했던 발언을 보면 통화정책은 지금 현재 가장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아, 금융기관들이 여기에 대한 영향을 잘 소화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아래쪽에 보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추가로 지난주에 이제 도이치뱅크가 살짝 불거지기도 했는데 보면 미국 CDS에 비해서 이번에 이제 또 찰스 스왑 CDS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주가가 한 3, 40% 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불거졌는데 그러니까 요게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이전에 우리가 SBB나 CS는 사실 이전에 부실이 있던 그 내적으로 안고 있던 상태였는데 도이치뱅크나 지금 찰스 스왑 같은 경우는 뭐 부실과 전혀 연관없이 좀 우량하다라고 판단을 시장이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뭐 주가 급락과 CDS가 급등을 하면서 요게 지금은 사실 아직까지 봉합 수준이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부실은행은 지금 위기 상황이 맞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탄탄하다라고 생각했던 금융기관 혹은 찰스탑 증권 거래 중개기관 업체들이 만약에 이제 부실이 불거진다면 이건 진짜 단기 유동 정지가 불거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오른쪽에 보면 뭐 이건 많이 보셨겠지만 그 미국의 중소은행에서 예금 이탈은 지금 뱅크런 현상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계속 계속해서 지금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빠져나가서 이 돈들이 지금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대형은행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빨리 안정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유동성 공급과 1년의 발행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증이 조금은 시장에 좀 닿아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이 뱅크런 이 얘기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제 뭐 부실했던 지방은행들이 오히려 좀 이렇게 통합되고 그러면서 뭔가 건전성이 더 좋아질 것이다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있더라고요. 그 이제 보통 이제 해결의 방안을 보통은 그렇게 많이 잡는데 네. 이번에도 아마 여기서 부실은행이 어느 정도 도태가 되어야 되고 그게 약간 다행스러운 부분은 지금 이제 발생되고 있는 사건들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서브프라임 모기지처럼 부실 자산에 대한 부분, 부실 채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은 일시적인 국채나 MBS를 가지고 있지만 일시적인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여기서 그 선제적으로 유동성 공급만 충분히 해준다면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부실 자산에 대한 인수가 아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해결 방향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뱅크런 사태가 너무 확산이 되게 되면은 이제 그거는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거는 이제 좀 새로운 문제가 좀 불거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또 한 가지 우려스럽다고 표현된 부분은 그 우리가 이제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바로미터가 유가하고 달러의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그 민감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유가는 지금 이번 사태 때 60불 초반대까지 내려갈 때가 70불 위로 다시 올라서면서 좀 다행스러운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달러는 아직까지 이제 약세 현상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 유로는 상대적으로 좀 강세로 나아가고 있는데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달러가 약세로 가는 부분이 그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 위기가 좀 해결되는 국면이 아닌가라고 해석하는 부분도 많은데 사실 이전에 금융위기 사태를 보면 초반에는 항상 달러가 약세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세로 가는 부분도 그래서 오히려 그 안심할 상황이 아니고 좀 더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밑에 그래프를 보면 지난 금융위기 때 달러와 유로의 움직임인데 요때 이제 금융위기 때 움직임을 보면 그 이 주황색 선이 달러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유로인데 금융위기가 벌어졌던 초창기 그 상태에 보면 달러는 오히려 그 달러 인덱스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유로는 오히려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냐면 리만이 파산되고 구제금융을 투입하는 시점부터 그때부터 이제 달러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가 벌어질 때 초반에는 달러는 항상 약세를 보이다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달러가 바로 강세로 가지는 않았지만 이게 안정화되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졌고 시장이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안정을 찾았다라고 안심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거죠. 항상 이 부분이 추가로 어떤 은행 문제가 나오고 여기에 구제금융이 집행이 되면 이 상황은 바로 역전이 되기 때문에 긴장감을 좀 가지고 아직은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은행 리스크에 대해서 분명히 선제적으로 특히 지금은
부실 자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부가 그 미 연준이 충분히 유동성을 초반에 많이 공급해 주면 사태를 어느 정도 면에 방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인 부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죠. 파월이 지금 위기 상황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했을 때 연준의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파월이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는 제가 아니라 연준 부의장이 물론 이제 연준 부의장이 금융감독위원장이니까 그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연준 부의장이고 연준 부의장한테 질문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항상 보면 제가 좀 이제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리스크 관리는 연준 부의장이 하는 게 맞지만 큰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발언은 그 연준 의장이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자들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은 연준 부의장에게 해라. 그 리스크 관리 책임은 연준 부의장이 있다라는 멘트가 저는 이제 조금 아쉽다라는. 약간 책임을 돌리는 거네요. 책임을 돌리는 거고 나의 전문 영역이 아니다라는 건데 어쨌든 의장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다 이렇게 아우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럼 대표님은 지금 이제 금융 그 은행권의 부실에 대한 그 이슈가 계속해서 연준이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하지 않으면은 이게 더 확대될 거라는 우려를 가지고 계시군요. 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가 그 유동성을 공급해서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면 다행인데 그리고 뭐 유동성을 공급하는 건 연준과 미국의 옐런 재무부 쪽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부분은 금리에 급작스러운 그 인상 대한 부분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발언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사태는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데서 금융위기로까지는 안 가겠지만 신용경색이나 신용경색에 오는 경기 위축 그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연준의 그 발언 중에서 제가 좀 우려스러운 발언이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팬데믹 이후에 나왔던 그 인플레이션을 보면 사실 이게 그 이전에 우리가 겪었던 인플레이션 시기와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작년부터 인플레이션이 그 나왔던 부분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보면 될 것 같은데 하나는 그 팬데믹 이후에 그 생산 시설의 셧다운과 여기서 공급망이 거의 일시적으로 붕괴됐기 때문에 오늘 공급에서 원활하지 못한 부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치면서 원자재가 급등했던 부분. 그러니까 이게 겹쳐서 일단 왔다라는 부분이고 그 지금 이후에 이제 노이즈가 나오는 거는 이 리오프닝 과정에서 소비가 일거에 몰리면서 나오는 어떤 병목 현상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 리오프닝이 특히 이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두 번에 나눠서 왔다라는 거죠. 하나는 생산에 대한 리오프닝이 오면서 작년 3, 4월부터 인플레이션이 급등했던 부분이라면 지금 이제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은 올해 1월, 2월부터 지금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에서 리오프닝에 대한 그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실 금리를 급작하게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급망이 회복되고 공장이 돌아가고 혹은 일시적으로 고용이 그 증가되면서 그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일시적으로 소비가 나오는 부분은 과연 이제 이게 금리를 아주 75bp를 연속해서 올려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냐라는 부분은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과연 금리를 급하게 올려서 해결되는지 아니면 공급망이 회복되고 고용이 안정화되면 인플레이션이 줄어드는 거냐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 그 CPI나 PPI 수치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OY 기준으로 했을 때 팬데믹 기준에서 우리가 계속 그 기준을 잡았었는데 네. 그거는 팬데믹 때는 거의 우리가 이게 속칭 얘기하면 숨만 쉬고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제로인 시기와 비교해서 인플레이션을 정도로 평가를 하면 당연히 수치는 굉장히 높게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다라는 부분의 오류. 그러니까 이 부분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한 가지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 이런 인식을 가지고 어떤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그 파울이 최근에 이건 했던 발언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인플레이션 원인이 되었던 충동적 지출이 문제다라고 했는데 과연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이런 충동적 지출이 있느냐, 아니면 팬데믹 이후에 구조적인 그런 그 공급망이나 셧다운이나 혹은 고용이 일시적으로 몰려서 회복되는 시기에서 나오는 병목 현상이냐라고 봤을 때, 파울은 이 충동적 지출이 지금 문제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연 지금 파울이 이제 구조적으로 이 부분을 인플레이션을 이해를 하고 있냐, 혹은 대책을 세고 있냐 부분에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공급난은 이제 거의 밑에 아래 그 그래프로 완전히 해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면 이게 공급난 지수인데 공급난이 굉장히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시기에서 실제로 그 OECD CPI가 꺾이는 지점을 보면 언제냐면 공급망이 평상시 수준, 그러니까 아래 위 밴드로 봤을 때 상단 수준 정도에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CPI는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망이 비이성적으로 늘어났다가 정상적인 궤도 수준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CPI는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최근에는 해석을 할 때 요게 과연 금리를 올려서 꺾이는 것이냐 아니면 공급망이 회복돼서 꺾이는 것이냐 라는 논란은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결국은 연준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태도 변화를 해야 되고 지금은 경기 위축보다는 인플레이션 잡는 게 중요하고 인플레이션 잡는 것보다는 금융위기를 확산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 라는 부분에 시장에 안정감을 줘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비교해 볼 부분이 버냉키입니다. 버냉키가 헬리콥터 벤. 그렇죠. 헬리콥터 벤이라는 분은 버냉키인데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연준 의장이었죠. 이분이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준 의장이 버냉키가 지금 역대 최악을 1위를 다투는 분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탔는데 그때 두 가지 논란점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이분이 했던 업적 중에서 이분이 일본의 양적 완화를 모델링 해가지고 처음으로 미국의 양적 완화를 실시했었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금융위기나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양적 완화라는 개념 어떤 국채를 매입하거나 금융자산을 매입해서 시중에 돈을 푸는 이 정책을 처음 했던 분인데 결국 이 양적 완화가 지나고 보니까 양극화를 시험시켰다. 풀려있던 돈은 결국 부익부 빈익빈으로 갔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양적 완화에서 풀린 돈의 주식시장에 거품을 만들었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아마 이제 파월이 제일 경계하는 부분도 이 버냉키가 받는 이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양극화에 대한 부분을 고용에 관련돼서 계속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시선이 곱지 않죠. 왜냐하면 버냉키 때 양적 완화를 해서 결국 주식시장에 거품을 키웠다는 부분 때문에 계속 버냉키의 악업으로 지금 남기 때문에 본인도 지금 이 부분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가지 않는 하나의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단초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경계하는 건 알겠는데 지금 어쨌든 연준의 역할이 변해야 될 시점이고 지금은 금융위기와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이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분명한 태도로 변화에 대한 본인들의 입장에 대한 변화를 좀 더 명확하게 시장에 제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짧게 질문 한번 드리면 증시 격언 중에 연준과 맞서면 안 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번에 맞섭니까? 근데 지금 우리 시장 계속 맞서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예. 사실 그 부분에서 제가 파월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같은 경우도 파월이 뭐 50BP 인상을 했다거나 버냉키처럼 의외의 행동을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달았다는 부분은 사실 페이퍼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이 다 있습니다. 하나도 없는 부분이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표현하는 자체에서 시장이 전달하는 자체에서 오류가 있기 때문에 연준의 의도 자체가 완전히 지금 시장과 다르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데 다만 이걸 해석하고 전달한 입장에서 파월의 분명히 버냉키와 다르다는 경계 심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좀 해석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재한 대표를 연준으로 보내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에게 커뮤니케이션을 시장과 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라라는 이야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심층 인터뷰 정말 또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 전달해 주셨고요. ISN 이지환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7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시장 분위기가 엄청 좋았어요. 전 시장 분위기 잘 모르겠는데 부사장님이 얼굴만 보면 기분이 업돼 있네요. 딱 왜요? 왜요? 보니까 그냥 엔비디아 올라갔던 느낌 훅 드네요. 지금 엔비디아 올라갔죠. 근데 또 엔비디아 대해서는 말을 아끼셨어요. 말을 아끼고 사실 많이 제가 경고를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다 보니까. 네, 그렇죠. 더 올라가길 바라겠지만 여기서는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리스크 있어도 다 뭔가 덥고 이렇게 넘어가는 분위기예요. 시장은 하루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지금은 또 리스크는 뭔가 좀 감수하자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죠. 아무리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더라도 이거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세상 변하는 거 모르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늘 또 성장 기술주 중심으로 3대 지수가 또 반등을 하면서 나스닥 거의 2%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럼 3대 지수 모두 3일 만에 반등이 일단은 성공했는데요. 오늘 보면 기술주가 한 이틀 동안 쭉 떴잖아요. 기술주가 오늘 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리츠는 지금 그런 거랑 상관없이 계속 떨어졌었거든요. 여러 번 저희도 말씀드렸다면 기억하시죠. 저는 이제 미국의 지금 공실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지금 사무실을 복귀하더라도 지금 한 2~3%밖에 복귀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서 리츠로는 이제 보스턴 프로퍼티를 보여드렸는데요.
보스턴 프로퍼티를 저희가 며칠에 보이던 이후에도 거의 한 20% 계속 그냥 지하로 파고 있었던 지금. 오늘 좀 반등했겠지만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강타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리츠 전반적으로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리츠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반등한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이미 소비재는 오늘 아마존이 한 3% 올라가면서 좀 끌고 올라간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융주 좀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 저는 금융주에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면서 금융주에 좀 리스크는 좀 끝났다 얘기를 한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고 한 번에 잘 안 끝날 겁니다. 얘기예요. 여기저기 도사리인 곳이 있을 것이다. 찬스가 있다는 얘기죠. 여하튼 만약 그러면 이거 많이 올라야 되는데, 물론 이제 2, 3일 동안 바닥에서 조금 올라왔습니다. 이건 KBWB의 인베스코에서는 은행 업종인데요. 그냥 전체적으로 약간씩 반등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메꾸기는 아직 멀었죠. 워낙 제대로 되면 이 정도가 있어야죠. 복귀가 됐다 그러고, 복귀가 완전 됐다 그러도 90% 정도 가야 끝나는데, 지금 힘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요. 그것은 그만큼 불안불안함, 그리고 돈의 이동이 계속 이동이 이전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건 약간은 이제 전체 은행이고요. 오늘 리저널 뱅크인데요. 지역은행.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큰 재미가 아직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뭐라고? 아니, 답 보지 마시고요. 주식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뭔지 아세요? 저 스스로요. 저 스스로도 그렇죠. 본인 스스로 본인 스스로가 왜 무서운지를가 대한 거 답을 한 넘어가면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막연한 기대감.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고 기대감.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라 전 지인이 무서운 적이 지인이요. 지인이? 지인. 지인. 아, 그 지인. 아는 사람. 아는 분이. 제가 만약에 여도원이면은 지인 장욱 부사장님, 뭐 지인 이양현 위원님. 전 부사장님은 제 여기 여러분 들었지만 저희가 일반적인 공개 강의하면 매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뭐 그 카카오에 그런 주식 관련된 토킹 어바웃 하는 방 있죠. 친구들끼리 모여서 주식 얘기하는 거. 그거 다 나 안 해야 된다 지금요. 단톡방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 주식 이야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런데 자꾸 초대하면 그냥 거절하고 친구도 차단해야 된다고 해서 전 진짜. 근데 그게 왜냐하면 본인만의 확신과 본인의 이해의 확신, 시간의 변수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걸 자꾸 그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죠. 난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뭐 어렵다 지금 큰일 났어. 너 지금 미쳤냐? 이럴 때 주식하고 있냐? 아니면 또 야, 너 돈 다 버는데 이걸 안 하고 있니? 이런 얘기들이 다 그 악마의 목소리라고. 대표적인 걸 하나 종목을, 아니,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것 때문에 보여드립니다. 이런 기업이 하나 있는데 미국 국민의,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를 안 하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국민이나 캐나다 미국 국민은 99% 이 기업을 압니다 지금이요. 그리고 이게 2020년 이때 딱 상장했는데 지금 오늘까지 보면 88.6%가 떨어졌네요. 이때 보면 우리나라에서 초창기거든요. 미국지 초창기인데 2019년에 이게 상장했거든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텐데 엄청나. 그때 이미 처음 하는 분들도 이 기업 진짜 앞으로 또 대박 난다. 혹시 아시겠어요? 이게 뭐예요? 하도 많아갖고 빠진 게. 근데 예를 들어서 텔레닭 같은 거는 모르죠. 텔레닭은 모를 수 있고, 무슨 뭐 펠라튼 이런 건 모를 수 있죠, 솔직히. 펠라튼은 캐나다나 미국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미국 국민은 99%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리고 앱에 다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앱에? 이게 리프트입니다. 리프트요? 리프트. 리프트가 그때도 돈을 번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봤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얘기하고 이게 인생을 바꿀 거다. 그리고 이게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얘기하는 거죠. 이 정도는 아니죠. 최근에 반등했지만 쿠팡도 마찬가지 흐름이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부사장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미국 주식은 뭐의 변수다? 실적의 변수인데.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그 상장할 때 우버 같은 기업들은 뭐 시가총액 상위 1등 할 거라는 어떤 그런 기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예 물 건너갔는데 그때 정말 그랬어요, 분위기가. 쿠팡이 첫날 상장할 때 가격이요.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보면 3위까지 올라갔었어요. 3, 4위까지. 우리나라 상장 첫날. 근데 쿠팡은 그나마 다행히도 실적을 조금씩 내는 이제 흑자전환. 뭐 그러니까 그 뭔지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저는 관심이 없지만 그런 것도 있죠. 그렇지만 그게 너무 그 찬찬히 보면 되는데 이런 거 하는 이거 지금 회복 안 될 거라고 있습니다 지금. 쉽지 않거든요. 이거 88%가 떨어지는데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진짜 확신 갖고 숫자를 좀 보시는 매매를 좀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좀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고요. 금융 시스템의 논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끝난 게 아니죠. 끝난 게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도 보면
만약 오늘 주가는 올라가 있고 저도 이 기업이 뭐 망하리라는 생각 별로 안 하지만 그건 뭐 저 이제 내피셜일 뿐이고 세상 일을 모르잖아요. 지금 붙어 있는 주식이 바로 찰스 수합입니다. 찰스 수합이요. 블룸버그 딴 데도 아니고 블룸버그에서 어저께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 나온 건데요. 찰스 수합이 다음 타자일 거라는 경고를 냈습니다. 지금은 찰스 수합이요. 지금 위태위태한데. 네, 찰스 수합이란 거는 한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있는 그 얘기 나오더니 뭐 찰스 수합의 미결제 손실액이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미결제 손실액이 큰 건 맞습니다. 자기 자본 대비 미결제 손실액이 큰 거는 이거 80%도 될 거예요. 네. 처음에 보여드렸고 문제가 되는 수준인 건 맞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이제 그 워낙 자기 자본 이게 사실 오래된 회사가 아니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안전한 건 그럼 JP모건이 정말 200년 된 회사니까 버티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거리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반면에 또 이런 또 펀드 매니저는 이게 지금 탑픽이라는 겁니다 지금요. 이게 진짜 좋은 거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게 양극으로 오히려. 엇갈려 있는 시장에서는 시장에서 한 방에 회복되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많은 분들이 철수업하면 주주분도 최근에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SCHD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배당 ETF. 네, 배당 ETF의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인데 뭐 이론적으로 보면 그러면 현실을 보면 그 문제 될 수가 없어요. 자산 운영사가 망하더라도 그 자산은 그냥 있는 건데 보시면 이거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건 찰스압의 CEO가 직접 어제 밝힌 내용이 있거든요. 3월 달에 있죠. 3월 달에 하루에 자기네 자산이 대부분 SCHD 이런 거겠죠. 20억 달러씩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루에 돈이 ETF로 포함한 자산에 여기 보면 20억 달러 있죠. 이거 보시면 좀 확대해 주시면 여기 있죠. Average about 2 billion a day입니다. 어, 맞네요. 예. 이러면 이게 망하기가 또 쉽지 않을 것 같잖아요. 이렇게 남는 게 얼마인데 지금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여전히 논란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금융주나 이런 것들도 여전히 한 방에 회복될 수는 쉽진 않다. 그래서 여전히 좀 시장을 좀 조심조심해서 보자는 그런 논조에서 제가 좀 말씀드렸고요. 찰스압은 그나마 딴 거에 비해서 훨씬 안정돼 있지만 여전히 이런 논란의 중심이 있다. 이런 것도 좀 참고해서 보시라고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가운데 이제 시장 지표 하나씩 좀 점검해 보죠. 금리부터 좀 볼까요? 네, 금리나 이런 것도 오늘 크게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간단히 보겠는데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 오늘 조금 내려가는 모습, 미국 달러는 또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요즘은 크게 큰 저자리에 떼어서 그건 아직 움직임이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금값도 마찬가지. 그것도 많이 떨어질 것 같지만 또 떨어지지 않는 분위기 여전히 1950달러. 만약에 금융 시스템이 진짜 안정하다 그러면 이거 지금 바로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1800달러 그 언저리까지 갈 수 있어요. 금리 만약 그 금융 시스템이 안정된다면. 그래서 지금 너무 은행 주가만 보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은 금리라든가 금값을 좀 많이 좀 보시면서 세상의 어떤 변동성 그런 것들 대비하시는 것 좋을 것 같고요. 유가는 한 72달러 수준에 가 있다는 것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특징적인 기업 오늘은 어제 로켓발사한 룰루레몬. 네. 급상승. 네, 룰루레몬인데요. 2004년 이후에요. 연평균 매출이 37%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만 보면 매출이 미국에서 29%, 해외 매출이 네. 35% 늘어나 그렇게 오늘 급상승했는데요. 와. 저 위에 있어요. 네, 빨간 색깔. 안 보였어요. 상승 안 보였는데. 은봉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저 위에 있습니다. 야, 아이고. 한 방에. 한 방에. 이 그림이죠. 그 2004년 이후에요. 지금 연평균 37%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팬데믹 때 엄청나게 그 증가율이 컸네요. 네, 그렇죠. 하여튼 근데 이게 그 작년에 이미 얘기한 거가 향후 3년 동안에 매출을 더블 내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가 이미 상황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어제 이건 잠깐 보여드렸지만 발표된 매출 그리고 가이던스도 기대 이상을 계속 발표했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 주 온라인 매출인데요. 온라인 매출이 34.18% 늘어났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저는 룰루레몬이라는 주식이 한국에서 그렇게 인기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저런 옷을 왜 입냐는 분들도 아직 많이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많은 분들이 여성 있죠, 여성. 여성용은 딱 요거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만 또 확대해 주시면 21.8%가 연평균 성장한 거예요. 아직 남성용은 상대적으로 작죠. 네. 남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더 커요. 30% 넘었네요. 네. 여기 이제 지금 여성용 신발이 나왔, 운동화 나왔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파는 것 같던데요. 여성용 운동화가 이제 워낙 그 시장 핫해서 그런지 한번 말씀드렸나요? 여성용 운동화를 지금 한 달 동안 신어보고 리펀드를 해주는 그걸로 쓰고 신어보고요? 한국에서도요? 네. 한국 모르죠. 캐나다에서 미국. 제 눈을 보고 왔죠. 네. 그만큼 이제 자신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의 어떤 큰 경쟁력을 좀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또 하나 말씀드리면 어저께 못 보는 건데 나중에 확인한 건데요. 4분기요. 미국 성인의 운동복 시장은 5% 감소했어요. 성인용. 그렇지만 자기네는 시장 점유율이 2.3% 증가했죠. 이게 좀 힘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최소 10곳이 목표 주가를 상회했고요. 시티는 이제 투자 의견까지 올려가는 모습.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오늘 정말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넘쳐나면서 그렇죠. 7%나 올라갔고요. 글로벌 수요 공급의 점진적인 개선. 정확히 영어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아주 조금 슬라이트라는 표현을 썼고요. 인크리멘털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아주 조금씩. 근데 그것만 갖고도 많은 분들은 환호했다라고 보죠. 환호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허쉬 있죠. 허쉬. 네, 허쉬는 오늘 종가에 했지만 오늘도 이제 또 사상 최고가로 계속 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허쉬는 전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쉬는 결국 애플이랑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주식수거든요. 주식수를 계속 줄이고 있죠. 네. 허쉬 많이 합니다. 허쉬는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먹고 싶어도 이제 저희 지인이 자꾸 먹지 말라고. 저는 안 사지만 또 어떤 분 허쉬는 안 하더라도 부사장님 또 좋아하시는 거 있죠. 허쉬랑 거의 비슷한데 똑같은 오늘 사상 최고 가는 거 혹시 아세요? 제일 먼저 맞추시는 분은 바로 오늘 우리 티 하나 보내드리는 허쉬랑 똑같은데 거의 똑같은 건데 오늘 최고 가는 올타임 하입니까? 네. 뭐가 있을까요? 부사장님이라도 제가 딴 거라도 드려야 되는데 저는 허쉬는 끊었는데 초콜릿 끊었거든요. 오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몬스터 베버리지 먹고. 몬스터 베버리지요? 아니요 아니요. 오로 시작하는 브랜드 먹거리. 오레오? 몬델리즈? 몬델레즈 한번 쳐보세요. MDPG 보시면 그거 사상 최고 갑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너무 어렵게 꿈과 희망만 보고 친구나 지인 챈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좀 갖고 하시라 이런 것도 좀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레오. 대단합니다. 월가에서 최근에 목표 주가를 7곳 올려놨고요. 참고적으로 저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좋지만 이런 것들 ASM. 네. 그래서 종목 선택 기준은 지금은 특히 IT 반도체 하시려고 그러면 지금 최고가 연중 최고가 흐름을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안전할 것 같다 해서 ASML,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램 리서치가 3대 장비 회사거든요 세계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사상 최고가 갖고 있는데 내 포트에는 왜 그런 종목이 없는가라는 그런 좀 씁쓸한 마음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목요일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 하셨는데요. 미장원이 보통 몇 시에 문을 엽니까? 미장원은 10시 반에 엽니다. 10시 반에 열고 문을 엽니까? 제가 끝나고 여기서 올라가는 시간이 소요돼서 저는 50분쯤에 참여하거든요. 아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우리 다른 분이 다른 분이 하다가 맡아주시고 제가 뒤 이후에 합류하는 상황인데 그 제가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갖고 아마 오늘부터 10시 한 45분경에 합류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죠? 지금 뭐 축지법을 쓰시나요?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그 패턴을 이해해 갖고 어디 가면 빨리 가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그 올라가는 계단에서 탄력 받으면 더 빨리 올라가는 그런 속도를 보여주면 충분히 시간대를 줄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시다가 괜히 또 넘어지시고 이러면 안 되니까 천천히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와 보시라는 겁니다. 밤 10시 반에 미장원, 미장원 10시 들어오시면. 반에 매일 문을 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우리 또 장원석 부장님 열심히 미장 중계해 주신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